단점 얘기 못하게 이딴 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계속 뭐 눈치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전혀. 아,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건 아니죠? 맞나 본데. 맞긴 합니다. 아, 뭐야. 뭡니까 이거 지금. 아닙니다. 진짜. 저는 오늘 초면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초면입니다. 네. 우리 다 잡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아, 네. 우리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서울 시민만 보면. 네. 네, 서울 시민의 발이라고 하면 역시 지하철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버스가 있긴 할 텐데 지금 김포에서 서울 오는 그 지하철이 난리랍니다. 아유. 네, 이미 뉴스에서도 여러 번 좀 나왔었는데 네. 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서울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을 잘 또 연계해서 네. 우리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버스 정책과 교통 전문과의 노리라 주무관님 그리고 김포에서 동행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서지우 군까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주무관님 성함이 아주 놀이라 여가적이네. 나는 참 그런 의미로 지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한글 네. 이름이에요? 네, 한글 이름. 놀이라. 놀이야.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 5일째 기념해서 이름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주 불편해하시네요.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나저나 우리 서지우 군은 지금 현재 김포에 살고 계신 거죠? 네네. 김포에서 서울 어디로 지금 등하교를 하고 계신 겁니까?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학교로 지금 등하교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뭐 엄청나게 힘들어요? 일단 가는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네.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을 해서 다음 지하철 한 번 더 환승을 해야지 일단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하철의 혼잡도가 어마어마합니까? 출퇴근 시간이면은 일단 한두 대는 무조건 보내야 되고 네. 또 거기까지 가는 버스도 거의 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꽉 껴가지고 지하철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불편을 넘어 좀 위험한 수준 그렇겠네.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 도시계획하면서 약간 좀 미스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할 때 교통량도 이제 분석을 하고 네. 적절한 이제 대중교통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김포 골드라인은 뭐 워낙 보도가 많이 됐었고 네. 당시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네. 있었던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아 거기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니까 막 숨도 막 턱턱 막히고 굉장히 괴롭겠군요. 네, 네. 혼잡도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네 사진을 보니까 네. 어마어마 이 정도 맞습니까 진짜? 이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와 진짜 그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분명히 좀 있겠네요. 네네. 네 오늘 뭐 내내에서 멈추면 되는 상황이 아닌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좀 네. 해결하는 네. 그런 부서가 서울시 버스 정책과 교통 전문관인가 봐요. 그러게요. 뭐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교통 전문관은 직책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는 버스 정책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책과 서울시 그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혼잡도가 과거보다 더 많아지면은 또 노선도 한번 변경하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네네. 아. 뭐 대수 같은 것도 몇 대를 넣을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좀 당연히 하시고요. 네 한정된 수량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최대한 네.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하철의 혼잡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이제 버스로 또 분산하려는 노력도 하고 뭐 그런 건가 보군요. 네네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출퇴근을 뭘로 하십니까? 교통수단. 저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몇 호선 타세요? 1호선을 탑니다. 혹시 그 서울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수도권에... 경기도에서 저도 그러면 이 문제에 있습니다.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네. 잘 뽑았네 이분을. 아, 누구보다 네. 잘 알겠네요. 네, 본인 문제네요, 본인 문제. 예,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또 지하철별로 그 혼잡도는 약간씩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네. 지금 제일 혼잡한 데가 하여튼 그 김포예요? 지금은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전에는 9호선이 많이 이슈가 되었죠. 근데 이 지옥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번에 이제 버스 정책과가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전보다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냥 막 생각하기에는 야 그냥 빨리 저 더 자주 배차하고 또 뭐 양수를 좀 늘린다든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모양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양을 뭐 더 늘리거나 뭐 네.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보통은 열량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2량으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승강장 자체가 2량밖에 네. 소화를 할 수 없는 플랫폼이 구조라서 네.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양을 늘려도 사실 네. 어려운 부분이라. 그러니까 결국 나설 네. 수 있는 것이 당장은 버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광역버스가 이 부분을 담당하는 건가요? 수도권을 이제 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광역버스가 되겠지만 네. 저희가 이번에 김포시에 들어가는 거는 광역버스는 아니고요. 네. 일반 서울시 그 파란 간선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경계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간선버스를 이번에는 김포시에는 투입을 했습니다. 아, 네. 그건 어떻게 경기도와 협조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네, 네. 아무래도 저희 시 밖을 벗어나서 김포시 구간까지 서울시 버스가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네. 해당 지자체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좀 고마워하겠네요. 경기도 쪽에서도. 네, 원래 이제 김포시에서 계속 김포 골드라인의 그 혼잡도 문제를 당장은 그 뭐 지하철 증차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제 저희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네. 고민도 하고 협의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02번 노선은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버스로 한번 분산 효과를 노려보겠다는 건데 우리 실제로 출퇴근을 하는 통학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많은 사람들이 김포시에서 출퇴근을 하면은 9호선을 타거나 아니면은 김포공항에서 환승을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골드라인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사람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조금 사람을 분산을 시키면은 네. 그 타는 거에 혼잡도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그 사업의 이름이 서울 동행버스입니다. 아, 그 사업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이제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을 모시러 갑니다라는 이제 슬로건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슬로건에서 나왔다시피 저희 서울시에서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에 찾아가는 출근형 맞춤 버스를 만든 게 서울 동행버스가 되겠습니다. 아, 퇴근은 약간 나몰라라 하는 것 같네요. 아, 일단 출근을 먼저 시도를 해보는 상황. 아, 일단 네. 퇴근은 시간이 좀 분산이 되니까. 아, 퇴근할 때도 사람들 기분 좋으니까. 네. 네. 출근할 때는 워낙 이제 한정된 시간에 엄청 인원이 빨리 몰리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은 김포에 한정된 일입니까? 지금 총 두 개의 노선을 만들었고요. 네. 첫 번째 서울 01번은 화성시 동탄에서 강남역까지 운행을 하게 되고요. 아, 동탄에서 강남역까지. 네, 그리고 서울 02번이 김포시 풍무동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아, 공항역까지만 오면 그 다음은 좀 괜찮아요? 네, 김포공항역에서 지금 지하철 5개 노선이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하철을 이용을 해서 그 서울에서 원하시는 지역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 2개가 새롭게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 양이. 만 수만 대 투입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지금 화성시 동탄에 보내는 버스 같은 1번. 경우에는 예 서울 01번은 총 3대가 3대요? 들어가게 되고요. 네. 3대?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내가 톤 조절을 좀 했을 텐데. 아, 3대. 네. 서울시에서 버스를 빼내올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이제 버스를 저희가 이제 찾아낸 거고요. 제일 혼잡한 시간에 네. 버스를 보내서 조금 도와드리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 대당 저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화성시 동탄에 가는 버스는 광역 버스로 이제 좌석에 다 이제 앉아서 가는 버스고요. 한 대가 지금 41명 수용이 가능한 버스입니다. 4 곱하기 3, 4, 32, 120명. 그래도 이게 아침 출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입석 금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을 못 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보통 화성 동탄에서 다른 광역버스들이 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점보다 조금 더 중간 지점에 버스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와서 버스를 못 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인데 네. 저희가 그 지점에 가장 혼잡한 시간에 그래도 버스를 보냄으로써 네. 그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하는 아니 뭐 상황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죠. 네. 아니 제가 뭐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동탄은 120분 네. 정도. 그리고 서울 02번 같은 경우에는 자 02번 저희가... 김포입니다. 김포는 네. 지금 골드라인 난리거든요. 한 수만 대 투입 들어갑니다. 버스는 6대가 들어가지만 운행을 한 대당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총 12회 운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침 6시 반부터 8시 20분까지 출근 가장 피크 시간대에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좌석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입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김포공항역까지 한 두 번을 도시는 거군요. 아침에 기사님들이. 그렇죠. 아, 그럼 그래도 요 동탄보다는 훨씬 더 수용 인원은 좀 많아지긴 하겠네요. 많아지긴 하네요. 근데 동탄은 온체 저희 서울 쪽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그 버스가 두 번 운행하기에는 좀 아침에 어렵습니다. 네. 네. 아, 2시간이나 걸려요? 네, 아침에 많이 막힐 땐 1시간 반에서 최소 2시간은 강남역까지 네. 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제 성에는 사실 뭐 안 찹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시행되는지 아니면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서울 동행버스는 8월 21일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대부터 운행을 하게 됩니다. 8월 21일? 네. 홍보가 좀 많이 좀 됐습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버스도 그 서울 동행버스만의 그냥 고유 랩핑을 만들어서 버스에도 랩핑을 하고 있고 김포시하고 화성시의 협조를 얻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영원히 계속 운행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서울 동행버스라는 거를 기획을 하면서 그 세운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지금 일단은 화성 동탄하고 김포시 풍무동에 버스가 들어갔지만 수도권에 이외에도 불편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 곳에만 계속적으로 머무르지는 않을 예정이고 네. 이 화성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에 대중교통 여건이 조금 개선이 되게 되면은 네. 저희가 다른 지역을 찾아서 새로이 또 그래요?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 버스를 여기서 빼서 딴 데로 가는 겁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해야겠지만 일단 한시적으로 운행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거를 뭐 더 차를 늘린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쉽지 않군요. 서울시 버스가 이제 일단은 서울시 내에 교통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하다 보니 서울시 내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 양 네. 자체를 무한정 늘리고 이런 거는 쉬운 일이 아닌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왜 어려운 거예요? 비용 문제예요? 아니면은 뭐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서울시가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 운행을 하는 거에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이 그렇겠죠.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 버스 수량을 무한정으로 늘려 놓으면 서울시 재정 지원도 이제 너무 과대하게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대중교통은 버스 말고도 그 지하철이나 이런 게 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하철이 하는 역할, 버스가 하는 역할 이런 거를 위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기면은 이제 이거를 타시겠네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많이 안 타고 다녔어요. 이게 아무래도 네. 버스가 정차가 되게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도 뭐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뭐 앞쪽에서 밀리면은 늦게 오고 이런 그럴 수 있죠. 시간이 딱 정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이용을 많이 안 했었는데 네. 이번에 새로 생긴 버스는 일단 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앞에서 밀려가지고 늦게 올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동 버스여가지고 그 시간 같은 경우도 딱 맞춰가지고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시간이 중요한 직장인들에게는 되게 네. 중요한 요소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뭐 정체로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네,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가지고 그 막히는 것도 딱히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단점 얘기 못하게 입단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계속 뭐 눈치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전혀.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건 아니죠? 맞나 본데. 맞긴 합니다. 뭐야? 뭡니까 이거 지금? 아닙니다. 진짜. 저는 오늘 초면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초면입니다. 네. 우리 다 잡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서울 시민만 본 겁니다. 네. 아직 인사도 못 나눴습니다. 네. 공무원 준비를 에헐윌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동행버스로 하는 것 같아. 그거 아니죠? 시민들을 위해서 단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 개선이 들어가지요. 그 우연입니다. 저는 그리고 네. 교육공무원 준비라서 사실 별로 그게 관련은 없는 없으니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요 버스가 시민분들의 많은 선택을 받게 되면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성공을 해야 결국 이제 막 지하철에서 너무 고생하다가 혹은 막 버스에서 너무 고생하다가 에이 차 사버려 뭐 이렇게 되면 아유 그 악순환이지 전체적으로 다 또 길도 많이 막히게 돼 다 낭비 에너지 낭비고 그렇잖아요. 네. 이게 참 잘 좀 쾌적하게 유지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수요 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 설문 조사 같은 것도 많이 당연히 좀 하셨겠죠 사전에. 저희가 김포시하고 이제 화성시 통해서 동행 버스를 넣으려고 할 때 김포시하고 화성시에서도 이제 여러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김포시와 화성시에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노선을 저희가 찾아서 발굴을 했고요. 네. 정류장도 정류장 주변에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지점을 발굴을 해서 동행 버스 노선 선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후보지는 어느 쪽이 될까요? 후보지를 딱 어디다고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도권에 대중교통 불편한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동행버스 01번과 02번의 한시적 운행 기간 동안에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신도시 이쪽은 정말 아 이런 교통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서울까지 오시는 게 너무 아유, 너무 힘들어 힘들더라고요 진짜 출근부터 다 지쳐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네. 이거는 정말 삶의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들어가게 된 김포시랑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2기 신도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기 신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나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한 지역을 찾았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예정입니다.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는 정말 혼잡한 곳들 잘 발굴을 해서 또 불편이 없도록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입장에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퇴근 시간에도 운영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죠? 봐봐요. 퇴근 시간에. 그리고 늦게까지. 아, 네. 맞죠? 네, 맞아요. 예, 밤에는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비싼 또 택시를 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부분 고민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배제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버스를 이제 직접 투입을 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야 노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차 시간을 조금 연장하고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향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노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뭐 교통카드 찍으면 다 나오겠지 뭐. 네. 그런데 막 이렇게 없애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부라도 이용을 하시더라도 버스밖에 예.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용자가 적다고 해서 버스 노선을 막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항상 버스 노선을 조정을 해서 그 버스 노선을 빼올 때는 항상 다른 대체 노선이 있는지 네. 검토한 후에 이런 노선 조정은 이루어집니다. 김포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좀 노선 좀 만들면 좋겠다 그죠? 서울시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네, 원래는 원칙은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그런 이제 노선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좋긴 한데 이제 수도권 주민분들이 이제 서울시에 와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서울 시민 분들이란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김포시도 지금 계속적으로 김포 골드라인 주변으로는 뭐 여러 가지 노선들을 새로이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꾸 그 김포가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하니까 막 해맑게 웃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않습니다. 네. 그분들이 김포 주민이지만 네. 서울시 역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 동행 버스가 찾아가게 네.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혹시 뭐 못 하신 말씀 있을까요? 끝으로. 서울 동행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이용 하겠죠. 없어서 못하겠죠. 고맙습니다. 네, 혹시 우리 서지훈님은? 경기도민으로서 이런 버스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제 말이 맞았죠? 네. 예, 더 많이 생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솔직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 왜 자꾸 눈치 봐? 본인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조금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 노리라 주무관님 그리고 서울 동행버스를 앞으로 많이 이용하실 서지윤님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걱정 마를 서울 여러분께 또 애청자분들께
잠깐 안내 말씀 하나만 좀 드리자면 뭔가요? 네, 제가 이제 네. 좀 건강상의 문제로 걱정하는 서울을 오늘까지 여러분께 좀 인사를 드리고 잠시 좀 휴식기를 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서울시에서 살지 마. 자 여러분 제 걱정 마시고요. 네. 앞으로도 걱정 말아요 서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말아요 서울은 계속됩니다. 물론입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계속 만들어질 거고요.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서울골뱅이 팟빵.com으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더욱 재밌는 걱정 말아요 서울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서울 시민분들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